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시험과 상관없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포에서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빵에 베이스를 바르고 햄과 치즈를 얹습니다. 다시 빵과 야채를 넣어 샌드위치를 완성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평소 해보지 못한 음식 만들기에 아이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주로 하고 싶은 걸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그냥 이런 거 하면서 또 어떤 게 맞나 해서 그냥 여기 하게 됐어요.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붓으로 그리는 팝아트에 열중인 아이들. 신중하게 물감을 묻히고 선을 따라 색칠을 합니다. 오락과 스포츠가 결합한 스피드 스택스와 입체 퍼즐도 인기 체험 중 한 가지입니다. 월드컵 공원에 마련된 제4회 마포 진로 박람회 직업 체험 행사입니다. 그리고 예술가?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아이들이 정크 아트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분야도 예술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면. 마포구 14개 중학교 1학년 3천 명이 참가한 직업체험 행사. 101개 관련 업체들이 105개의 부스를 마련했고, 학생들은 두 가지 선택 항목에 대해선 각각 40분씩 실습이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시험에 부담 없이 학생들이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기회였습니다. 마을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진로박람회에 오셔서 직업에 대한 소개들도 해주시면 인생에 대한 가치와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들은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가치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듯한 변리사나 배우에서 바리스타나 아나운서, 게임 개발과 같은 직업까지. 이날 아이들의 경험은 미래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그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